경상북도가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동안 3조 1,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문경의 마스크 생산업체인 PNTT가 110억 원을 투자해 생산 설비를 증설한 것을 비롯해 55개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400여 개 공장이 신설 또는 증설돼 일자리 3천여 개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. 경상북도는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